자, 모든 냄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제를 확인하겠습니다. 닭고기살, 새우, 무, 찜 어묵, 갑오징어 몸살, 백합 조개, 당근, 배추, 대파, 생표고버섯, 팽이버섯, 두부, 흰 생선살, 달걀, 다시마, 숟갈, 죽순, 청주, 진간장, 소금, 가다랑어포, 이쑤시개입니다. 요구사항에 재료는 규격에 알맞도록 썰고 삶거나 데쳐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냄비 요리나 찜 요리에 들어가는 배추, 쑥갓, 당근, 표고, 무 오늘도 동일한 모양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마 가다랑어포를 이용해서요 가다랑어 국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달걀은 끓는 물에 살짝 불어 익힌 후 후키옷에 담아고를 만드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계란을 풀어서 물속에 넣어 후끼옷에 담아고라는 것을 만듭니다. 먼저 옆에 가다랑어 국물을 올리겠습니다. 가다랑어 국물은 아시죠? 다시마 한번 닦아서 옆에 약한 불로 올려놓습니다. 끓으면 다시마 건져주시고 가다랑어 넣고 10분 정도 우려냅니다. 옆에 올려놓고요. 야채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자, 야채 손질과 오늘 해물과 닭고기 여러가지 재료들이 많습니다. 데칠 재료부터 손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다랑어 국물 다 준비되면요. 그때 야채와 해산물을 모두 데쳐주세요. 자, 배추입니다. 배추는 반갈라서요. 먼저 익는 부분은 또 먼저 넣어주시고 이파리는 나중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쑥갓은 장식용 일부는 이렇게 물에 담가서 싱싱하게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데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에 담그는 건 미리미리 해두시고요. 그다음 조개도 소금물에 미리 담가서 해감을 해놓습니다. 그다음 죽순은 내부에 석회질 있는 거 정리를 해줍니다. 혹시 죽순이 이렇게 모양이 좀 안 이쁘다면 아예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깔끔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파. 대파는 그냥 어슷하게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팽이버섯. 밑둥만 정리하면 되죠. 무입니다. 무는 양면이 똑같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홈을 파거나 또는 그냥 바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이 부분을 동그랗게 깎아주세요. 오늘은 양념이 없습니다. 약구미 하신다고 물을 남겨놓으시지 마시고 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cm 간격 정도 잘라서 무, 은행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당근입니다. 당근은 먼저 오각형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에다가 칼집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뾰족한 데에서 칼집 넣은 방향으로 동그랗게 깎아줍니다. 날에서 꽃모양 만드신 후에 홈 파진 부분에 어슷하게 칼집을 넣어서 또 이 부분을 살짝 깎아서 입체적인 매화가 나오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당근 매화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표고입니다. 표고는 살짝 깎아서 또 꽃모양 만들어 주세요. 야채 써는 김에 다 썰겠습니다. 두부도 무와 비슷한 크기로 잘라서 개수도 비슷하게 3개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찜어묵, 가마보코라고 하는 어묵입니다. 그냥 일자로 잘라주셔도 되고요. 아니 칼을 살짝 이렇게 흔드시면서 물결 무늬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일자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선으로 흔들면서 네, 물결 무늬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이 끓어올라서 다시마는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스오부시를 넣어서 10분 정도 맛을 우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마는요, 우리가 항상 버렸었는데 이거를 잘라서 두부 사이에 끼우거나 조개 밑에 깔아주셔도 괜찮습니다. 필수사항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번거로우시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해산물 손질 해보겠습니다. 새우는 둘째나 셋째 마디에 이렇게 이쑤시개를 넣어서 내장을 꺼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번 데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선살 한 입 크기 정도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껍질 쪽에 살짝 칼집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껍질 벗겨주시고요. 소금 이용해서 껍질을 모두 벗깁니다. 그 다음에 칼집을 넣으실 때는 내장 안쪽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칼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규격은 없는데요. 사선으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격자로 넣어서 솔방울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징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 잘라서 두 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보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조개입니다. 조개는 입이 벌려지지 않도록 이 뒤에 눈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기 까만 부분이 눈입니다. 이 검은 쪽을 다 제거해 주세요. 칼, 대박칼 뒷날로 단단하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긁어서 완벽하게 없애주셔야 입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개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닭고기살입니다. 만약에 껍질 있는 부분을 받으셨다면 껍질 쪽에 이렇게 X자 넣어주시고요. 저는 지저분한 데만, 갈라진 데만 정리해서 사용하고, 네. 닭고기살도 살짝 칼집을 넣어 잘 익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밑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흰 생선살은 이렇게 소금에, 그 다음에 닭고기살은 간장에. 자, 이렇게 먼저 밑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다랑어 국물이 준비가 됐다면 면보에 깨끗하게 걸러주셔야 국물이 훨씬 더 맑게 나옵니다. 이제 모든 냄비에 재료들을 데쳐보겠습니다. 단단한 당근이나 무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배추와 죽순, 숯갓을 데쳐내겠습니다. 금세 빼야 되는 재료들은 제가 체에 맞춰서 데치도록 할게요. 데친 후에는 모두 찬물을 헹궈주셔야 됩니다. 제 옆에는 지금 개수대가 없어서 찬물을 떠다놨지만 시험장에서는요, 바로 개수대로 가시면 됩니다. 시험장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물에 헹구겠습니다. 헹군 야채들은 모두 이렇게 면보에 물기 제거해주세요. 배추가 부드럽게 휘어질 정도로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파리 부분은 다 데쳐졌고요. 자, 배추 꺼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 당근도 투명하게 데쳤습니다. 데친 후 찬물에 한번 헹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산물과 닭고기를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개는 있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먼저 넣어놓도록 하고요. 오징어, 그 다음 흰 생선살 살짝만 데치고 그 다음에 찬물에 헹궈줍니다. 다시 냄비에서 끓이기 때문에요,
질겨지지 않도록 잡냄새만 제거되도록 살짝만 데쳐주세요. 찬물에 헹궈주고. 자, 새우 데치겠습니다. 새우는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변하면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물에 모두 헹궜습니다. 자, 조개도 이렇게 다른 해산물 데치는 동안 데쳐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냄비에 들어가서 익히도록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닭고기를 데쳐주셔야 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닭고기 색깔이 이렇게 변할 정도로 데쳐주시고 찬물에 가볍게 헹궈주세요. 자, 저는 그동안 모든 냄비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물을 다시 하나 끓이고 있죠. 이거는 후키요새 담아고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데칠 거 끝나자마자 담아고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는 데치기 전에 후키요새 담아고를 만들어주고 하셔도 됩니다. 후키요새 담아고는 식어야 잘 썰리기 때문에 먼저 준비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부입니다. 두부는 그냥 바로 올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무는 두부 옆에 같이 세 개가 비슷하게 나란히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추요. 배추 줄기 부분이 두껍거나 뻣뻣하다면 지금처럼 포를 떠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부분도 잘라주셔도 되고요. 이파리 부분을 먼저 놓고, 자, 줄기 부분 놓겠습니다. 그리고 데친 숟갓, 데친 숟갓 넣고 돌돌 말아줍니다. 그 다음에 물기를 잘 빼셔야 배추마리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배추마리는 일자로 써셔도 되고요. 또는 사선으로 썰어주셔도 됩니다. 개수는 없으니까 만드신 배추마리 다 올려주세요. 자, 표고 장식, 당근 장식, 그리고 꼬더무. 팽이버섯과 숟갓은 마지막에 올려줍니다. 자, 데친 죽순입니다. 죽순은 편 썰어서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끝에를 붙여놓고 이렇게 펼쳐서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새우와 조개, 오징어, 닭고기살, 생선살을 올려놓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키요새 담아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란 하나 나온 것을 풀어주시고요. 여기에 약간의 소금, 그 다음에 천주를 넣어줍니다. 곱게 안 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냄비에 제가 물을 미리 끓여두었는데요. 끓는 물에 계란을 넣지 않고 불을 줄이거나 잠시 끄고 넣으셔야 됩니다. 자, 계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 자, 계란을 모두 넣었습니다. 바닥에 들러붙을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바닥을 살짝 저어주시는데요. 계란을 이렇게 섞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약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란을 부드럽게 익혀주세요. 후끼옷에 담아고를 많이 실패하시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계란이 덜 익었는데 체에 받쳐서입니다. 계란이 어느 정도 익어야 모양이 좀 만들어집니다. 이거 하고 바로 체에 받칠 거니까 체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빨로 말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빨도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합니다. 자, 계란이 투명한 부분이 없도록 잘 익었다. 자, 그러면은 체에 얌전하게 한쪽으로 몰아주시면서 내려주세요. 자, 물기 뺀 계란을 김빨 아래쪽에다가 모아줍니다. 자, 그리고 김빨로 우리 배추말이 하듯이 김밥 말듯이 한번 꽉 잡아주시고요. 계란이 퍼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란이 무조건 익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그럼 계란에서 나오는 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뜨거울 때 타면 꽤 부서지니까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좀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국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두었던 가다랑어 국물 약 2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소금 넣어 주시고요. 청주 넣어 주세요. 저희가 국물을 만들 때는 대부분 청주와 소금을 넣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간장까지 넣어서 만들어 줍니다. 따로 편차를 제출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간장 반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재료 반 정도가 잠기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걀은 배추말이나 대파처럼요. 2등분 아니면 3등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냄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자, 모듬 냄비가 끓기 시작합니다. 그럼 불은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뜨는 거품들을 제거해 줍니다. 닭고기 간장간하고 해산물들이 좀 있어서요. 불순물들이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기지 않는 부분은 국물을 좀 끼얹어가면서 익혀주셔야 재료들이 모두 익게 됩니다. 달걀은 특히 부서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재료들을 좀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분 정도 끓이시면요. 닭고기도 단단하고 하얗게 잘 익었고 오징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물, 그 다음에 야채도 단단한 무당근이 익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그럼 팽이 중간에 한번 꽂아서 살짝 국물 끼얹어서 팽이도 숨 살짝만 죽여주시고요. 자, 숟갓은 이렇게 꽂아두었습니다. 모듬 냄비는 따로 곁들일 양념이 없습니다. 모듬 냄비는 그대로 냄비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듬 냄비 완성되었습니다.